일단 그 상황에서는 들어가는 거 자체가 이제 저희는 이제 너무 좋으니까 잘못 찾다 이게 아니라 들어갔구나 결과가. 이제 안심을 했고 나중에 이제 TV를 다시 봤을 오시다가. 때 아 그때 아, 잘못 찾구나 TV를 보다가 아 잘못 찾구나 마지막에 그 명보형이 그 다섯 번째 늘 때 그때는 너무 그러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이러고 있다가 환호 소리 듣고 이제 아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그 당시에 선수들이 어깨 동무하고 있잖아요. 예. 관중석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 이거야. 맞아 맞아. 너나 할 거 없이. 맞아요. 그게 왜 그런 표정이 되나 몰라 전부. 너 왜 저 표정을 테레비에서 본 것 같아? 이게 다 이거야. 됐었대요. 이렇게 그 하도 명보랑은 그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그렇죠. 같은 팀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표정 보면 아는데 이미지도 비슷하세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얼굴 보면 거의 그냥 긴장한 빛이 역력해요. 정말로. 근데 탁 넣고 나서 그 웃는 게 제가 원래 스피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프랜드 뛰었는데 제가 1등한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와서 안긴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애국가 나오면 배경화면으로 그거 쓰잖아요. 맞아요. 애국가 나왔네. 그 최고의 배경화면인 것 같아, 애국가. 아니, 그 식스센스의 최고의 반전이 홍명보 선수 얼굴이에요. 차기 전이랑 차고 난 후가 얼굴이 아니, 너무 들려요. 예, 아니, 결국 또 4강까지 진출합니다.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우승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가고 싶었죠.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고생했는데 이제 한 게임만 이기면 진짜 요코하마를 가서 결승 누구랑 붙던 간에 일단 결승을 가는 것 자체가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겁이 났었어요.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도 되는 건가?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와닿는 이야기네요. 진짜 와닿는 이야기. 우리도 약간 그런 마음이 맞아. 우리도 그런 정말 그래요. 그랬어요.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야, 예. 다음 후배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렇지. 앞으로 예, 국민들이라 축구 좋아하는 팬들은 이제 1승 16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데. 네, 맞아요. 만약에 그 기대치를 못 가게 되면 뭐야 한국 축구 이거 문 아니냐. 그치, 아니면 이거 저희가 다시, 지금까지 그쵸. 해놨던 거 완전히 다시 퇴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겁이 나면서도 솔직히 얘기해서는 가고 싶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독일전에서 우리가 패하고 나서의 경기장 분위기는 말이죠. 네. 모든 관객들이 관중들이 우승한 이상으로 우승한 이상으로 그럼요, 너무 잘했다는 네, 느낌. 그럼요. 이게 사실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것을 주목하라. 2010 남아공 월드컵 관전 포인트. 세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국 선수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스페인 대표팀의 경기력. 이동국 선수가 그 2006년대에 좀 아픔을 많이 겪고 그렇죠, 예. 또 뭐 우여 곡절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랑 좀 입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예. 부활의 날개를 활짝 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월드컵을 이번에는 뭐 이제 감독 입장에서 월드컵을 좀 보고 싶은데 네. 스페인 대표팀이 사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축구를 구사한다고 지금 세계 축구 흐름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성적을 낼 건가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예. 다음은 유상철 씨 한번 볼까요? 손흥민 간의 완벽한 조화를 주목합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그렇게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선홍 형도 있고 명보 형도 있고 태영 형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저희 중간에 있고 밑에 지성이 또래 이제 이렇게 네. 조화가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06년도에 가면서 선배들이 거의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빠지고 이제 그 과도기였고 2010년도에는 그게 이제 조화가 완전히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니까 2002년도 못지않은 어떤 그런 조화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다음은 김태형 씨가 한번 이정수 선수의 셋피스 상황의 헤딩슛. 이정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인데 중앙 수비거든요. 근데 이제 셋피스 상황에서 항상 올라가 가지고 이제 공격 가담 해 가지고 골을 넣는 선수예요. 네, 네, 네. 저 선수의 헤딩슛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저희가 이제 골방으로 또 가서 좀 그 또 편안한 이야기들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러와 골방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요. 네네. 먼저 내 맘대로 랭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홍 감독님부터 한번 볼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축구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베스트 3입니다. 궁금하네요. 자, 네. 3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8년 월드컵. 아, 98년 다시 뜯을까요, 2번도? 2번도 한번 뜯을까요? 네, 이게 연관성이 있는데요. 아, 94년 94년 월드컵 때 사실 뭐 다 아시잖아요. 네. 거의 뭐 제가 봤죠. 월드컵 한 그릇 보이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유도 TV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잘하려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실수가 많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98년 월드컵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출국하기 하루 전날 중국이랑 평가전 하다가 무릎이 가서 경기는 한 경기도 못 뛰고 벤치에서만 경기를 봤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황선홍 선수 있는데 정말 미안한데 네. 그때 몇 번 이렇게 질르고 그러면 열받잖아 사실.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난 죽일 수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에이 저 황선홍이 개발 에휴 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하는 거지 뭐. 지금이니까 저도 사실 지금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거의 뭐 아 정말요. 그럼 2002년 대표 선수 딱 뽑혔을 때는 어떠셨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죠. 정말 이제 진짜 나한테는 오지 않을 수 있는 않다는 그 기회가 온 거죠. 정말 첫 골 넣고 김태형 선수가 거기다 첫 잘 피해 주셨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왜 첫 골 넣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달려가고 싶은 거죠. 예, 정말. 죽이면 되게. 근데 지금 2, 3위가 그런데 1위는 과연 뭘지. 이보다 더한 시련이 있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오히려 중학교 1학년 때가. 저는 체구가 굉장히 작았었어요, 어렸을 때는. 예. 조그맣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데 아버님이 하루는 부르더니 몸이 너무 왜소하니까 좀 잘 먹고 한 1년만 좀 쉬어라. 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저희가 가정 형편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저한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만두냐? 네, 그만두게 하시려고 했던 근데 한 3개월 정도 쉬었을 거예요 운동. 근데 계속해서 동네에서 공을 차고 있으니까 혼자 벽에다가 차고 아버님도 그걸 보신 혼자서. 거예요. 학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돈 필요 없으니까 운동만 재능이 있으니까 시키라고. 그 저기 사실은 그 저희 고교 선배님이세요. 황선홍 선수가 저희가 용무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저 90년도인가요? 예, 그 학교를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난리가 났었죠. 저도 그렇겠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뛰어가면서 막 불렀거든요. 예, 제가 저 고3 때인데 예, 저 기억 안 나시죠? 아, 좀 걱정스러웠는데 듣고 듣고 그랬거든요. 친구들한테 뭔가 남겨둘 것 같아서 사인은 안 해줄 것 같아서. 유상철 우리 그 감독님도 네. 좀 그런 위기가 좀 있었나요? 그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네. 감독 선생님께서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빨리 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형제가 위에 누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둘째고 막내 여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누나가 사고로 죽었어요.